연습을 2차식 형태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2차 방정식에서. 알파벳을 근으로 가지고 최고창이 A인 A의 X-의 알파. 얘를 전개를 하면 AX 제곱에 BX에 더하기 C가 된다라고 얘가 0이 돼요. 이게 같은 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두 근이 알파베타거든. 부호 바꾸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부호를 바꾸게 되면 A의 X 플러스의 알파, X 마이너스의 베타는 0이에요가 되면 얘 근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러면 요거 전개했을 때 나오는 건 일차항만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AX 제곱에 마이너스 BX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가 되겠지. 3차도 같이 가야 되겠다. 3차에서 A에 X-α, X-β, X-의 감마. 얘가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되고 얘가 0이 된다. 얘 근은 알파, 베타, 감마인 거는 확실히 알수 있잖아. 얘가 근이 마이너스를 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X 플러스의 알파, X 플러스의 베타, X 마이너스, X 플러스의 감마 이런 형태라면 요거 전개했을 때 생각해보면 얘는 X3승에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에 대해서 X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의 형태일 텐데 얘랑 비교를 해보면 요거 전개식이랑 비교해보면 부호가 달라지는 형태는 여기가 달라지는 거고 얘는 그대로고 얘가 또 달라지는 형태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보면 얘는 그대로니까 얘는 AX 3승이 되고 마이너스 BX 제곱이 되고 더하기 CX가 되고 마이너스 D는 0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형태. 비교해보면 최고창은 0이 됐을 때 얘를 항상 양수에서 시작을 할 거라 그러면 그 다음 한칸 차이 나는 요 부분에서 부호가 달라지고 얘는 그대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부호가 달라지게 되고 이런 형태로 그럼 2차로 다시 가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최고창을 예를 들어서 양수로 고정을 하는 거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상관없으니까 이걸 맞추고 나서 생각을 해볼 때그 다음 순서인 요 최고창의 다음 차수인 얘 부호가 달라지고 그 다음은 그대로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면 근이 마이너스가 달리는 형태가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형태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겠고. 그렇다면 최고창 계수 부호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 여기 최고창 계수의 부호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 부호가 얘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에서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가게 되면 오 부호가 근의 실근의 부호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바뀌겠네. 그러면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3차식을 가지고 바로 생각을 해볼게요. AX의 3승 더하기 BX 제곱에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여기에서 만약에 나누기 2를 한다고 해서 근이 달라질까? 똑같죠? 그러면 나누기 2가 아니라 나누기 X를 하면 달라질까? 근이 똑같은 걸 나누는데 X를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걸 나누는 거잖아. X가 뭔지는 모르는데 여기에 만족하는 근 중에서 예를 들어서 D가 0이 아니라면 D가 0이 아니라면 X 근이 되는 건 확실히 0은 근이 아닐 테니까 요걸 만족하는 X는 0은 아닐 거 아니야. 나눠도 상관없겠죠. X가 뭔지는 모르겠어.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근데 그 X로 나누면 근이 바뀔까? 똑같은 숫자로 나누는데.
x의 근이 5다. 그럼 나누기 5를 하겠다. 그럼 이 근이 달라지겠냐라는 소리지. 뭐 헷갈립니까? 2차로 바꿔서 생각해볼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0을 만져가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얘를 x로 나누게 되면 x 더하기 3 더하기 x분의 1은 0이다를 만져가는 이 두근 알파 베타랑 이 두근 알파 베타가 다르겠냐라는 거야. 같잖아. 0 아닌 어떤 x로 2로 나누나, 나누기 2를 하나, 나누기 x를 하나, 똑같은 문자, 똑같은 숫자를 나누는 건데, 해가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x로 나누어도 해가 그대로일 거라면, x3승으로 나누어도 해는 변하지 않겠지. x3승으로 나누어 봅시다. 그럼 얘는 a가 되고, 얘는 b의 x분의 1이 되고, c의 x분의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d의 얘는 x분의 1에 대해서 3승이 되고, 얘도 똑같은 x3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근은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얘를 순서를 바꾸어서 적으면 순서를 바꾸어서 적기 때문에 얘는 해가 변하진 않습니다. x분의 1 되고 c의 x분의 1 b x분의 1 a는 0입니다. 얘도 아직은 해가 똑같아. 그대로. 알파가 근이라는 말은 여기에다가 근을 집어넣어서 알파분의 1이 괄호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질문. D에 네모의 3승 더하기 C에 네모의 제곱 더하기 B에 네모의 더하기 C는 0이에요 하면 여기 네모에 들어갈 거는 뭘것 같아? 이 알파베타 감마는 X 자리에 넣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괄호는 알파분의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였지. 그럼 얘를 괄호 통째로를 네모로 바꾸었으면 네모에 들어가서 얘를 0을 만들 수 있는 네모는 뭐가 될까?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네모가 되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X 자리에 들어갈 게 알파라면 네모 자리에 들어갈 것은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랑 감마분의 1이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얘랑 같지 않나? 그래서 네모에 들어가서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형태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고. 그러면 네모를 X라고 적어볼게. X의 3승, C의 X의 제곱. 적을 이유가 없죠. 여기다가 바로 네모를 X라고 하면 이게 x근이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주어진 식에서 개수가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여기 온다라는 말은 근은 어떤 관계가 되겠다? 역수 관계가 된다는 소리야. 근은 역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3차에서 부호가 최고창 말고 그 다음부터 한개 건너뛰기 부호가 바뀌면 여기에서 부호가 바뀌면 D의 X의 3승 마이너스 C의 X의 제곱 더하기에 B의 X의 마이너스 C가 아닌데 A는 0이에요. 자, 얘는 최고창 부호 똑같이 만든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부호 바꾸게 되면 얘는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부호가 x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에 마이너스의 베타분의 1에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이 될 것이다. 그것은 여기에서 연습한 거.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는 역수관계가 되고 하나 건너식 부호가 반대가 되면 이 식은 얘랑 같은 말이에요. 마이너스 D의 X의 3승 더하기 C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는 0이랑 같은 식이에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호가 한 개씩 크로스로 바뀌게 되면 얘는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고. 그럼 이두 개를 조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는 AX 함수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D 이런 형태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해서 한 근이 알파래요. 한 근이 알파래요. 얘랑 얘랑 차이점이 뭘까? 얘는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부호가 바뀌었잖아. 부호만 바뀌었죠. 그럼 여기에서 알파니까 얘 근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가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보지 말고 여기에서 봤을 때다 플러스인데 여기도 다 플러스죠. 순서가 바뀌었지. 순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역수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알파분의 1이 근이 될 것이다 해서 얘는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 얘랑 얘랑은 또 무슨 관계 있을까? 부호가 바뀌었죠. 두 번째, 네 번째, 크로스 크로스 부호 바뀌었으니까 얘는 근이 알파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돼. 해서 답은 5번이 됩니다.